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할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영사관 인질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딧으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집무실, 2층 관리사무실, 1층 창구, 지하 기록 보관소 순서대로 2층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얘는 밑에는 뚫리지만 위에는 뚫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리인포스 할 수 있지만 위에는 살짝 걸친다는 거. 이렇게 리인포스가 위에 살짝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는 리인포스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밑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위아래 뚫리지 않고 여기 트랩, 여기 CCTV 하나 있고, 여기 루프, 창문, 화장실로, 화장실 막혀져 있는 벽. 그리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개 들고 여기도 두 개 들고, 여긴 세 개 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긴 트랩도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밑으로 창고 계단, 여기 창 비자 사무실 계단, 관리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복도 이렇게 가운데 홀, CCTV 위에 지붕. 저쪽에 인질이 위치해, 여기에 인질이 위치해 있으면 여기 당연히 리인포스를 하고요. 여기 두 개,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긴 뚫어 놓습니다. 뚫어 놓는데 어떻게 뚫어 놓느냐? 그러니까 밑에 앉아서 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뚫어 놓습니다. 당연히 화장실 쪽은 막아 놓고요. 이렇게 왜 뚫어 놓냐면은, 그러니까 레펠을 타고 들어왔을 때 시점은 딱 이래요. 여기 만약에 제가 안 뚫었다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은 허벅지를 내놓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허벅지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허벅지가 보이죠. 이렇게 허벅지 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를 뚫어놓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여요. 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정도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위쪽 지붕에서 보여요.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가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도 뚫어놓진 않습니다. 여기도 뚫어놓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창문에서 창문 너머로, 그러니까 이동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별로 뚫어놓지 않는 부분이고요. 퓨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기에 인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퓨즈 클러스터를 넣으려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긴 트랩도어인데 트랩도어로 뚫어놓습니다. 뚫어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뚫어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상대방이 로비에서 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뚫어놓고 로비에 오는 걸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꼭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하지 않아도 뒤에 이쪽에 뚫어놓고 본다면은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웬만해서는 인질이 저기 있으면은 뒤쪽으로는 잘 가진 않죠. 근데 가야하는 부분이 왜냐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여기 당연히 없겠지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이쪽이나 아니면 반대쪽 이쪽이나 앉아서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쯤에 카베이라나 펄스가 두고요. 당연히 여기에 쏘고, 비자 보셔야죠. 비자 입구쪽 보셔야죠. 여기 뚫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뚫어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미라라면은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밑으로 오는 계단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2층이면은 대부분 1층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으로 쪼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대부분이니까 중앙 계단이나 아니면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오려고 하고 아니면은 이쪽 반대쪽 여기에서 오려고 하고요. 관리 사무실에서 레펠을 타고 오려고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맨 먼저 가는 위치가 레펠이기 때문에 레펠 타는 사람을 잡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오는 구석에 대해서, 어디든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말고는 딱히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트랩도어는, 그러니까 위험하시면 뚫으세요. 여기 트랩도어는 좀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이쪽에 수류탄 던진다거나 성각탄 던진다거나 한다면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던지는 건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수류탄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는 거는 나중에 뚫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다 하나 설치하시고요. 여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위아래로 보다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쪽 통로 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통로에 있다 한다면은 여기서 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라가 없다 한다면은 여기 다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라가 있다 한다면 여기 막아 놓, 그러니까 여기 막지 마시고 미라가 없으시면 여기 막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미라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리인포스 하고 말고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벽은 쏘셔야 되고 안 쏘셔도 되긴 한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머더홀처럼 쏘셔도 되긴 한데 딱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 계단 잘 보셔야 돼요. 중앙 계단에서도 이렇게 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중간까지 간다거나 이쪽까지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보여요. 여기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가실 때는 앉아서 이동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카베라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다거나 아니면 비즈 사무실, 그러니까 2층에 있다가 비즈 사무실 1층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비즈 사무실 1층에 캠이 안 깨져 있다 한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중앙 계단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실지는 본인 선택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관리 사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관리 사무실입니다. 반대쪽에 네, 집무실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앞에 이쪽에 2층을 쓰는 건인 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2층 자체만으로도 다 써야 하고요. 로밍은 위아래 다 쓰셔야 되고요.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밑에 뚫리고요. 밑에 뚫리는 것 동시에 트랩도 하나 있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질인 만큼 리인포스 다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여긴 하셔야 되고요. 여긴 한 이유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쏘는 게. 그리고 애초에 비즈 사무실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다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그러니까 밑에서 오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멍 뚫지 않고요. 대신에 여기는 막아야 돼요. 여기는 막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캐슬이 여기다 한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하면 여기서 시작 안 보여요. 대신에 들어갈 구멍이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뚫어버리면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막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 뚫으셔야 되고 막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뚫으시는 것보다는 막으시는 게 나아요. 여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담았고 여기만 뚫어가지고 여기로 사이사이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막으셔도 되고요. 여기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막든 안 막든 상관없고요. 여기나 여기 막든 안 막든 상관없고요. 그거 말고는 여기 창문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 여기에 미라 설치해도 상관없겠죠. 앉아서 설치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미라, 그러니까 미라 하나 더 있잖아요. 미라 하나 더 있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다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을 거라면은, 안에 있으실 거라면은 여기 뚫어놓고 여기 다 막아놓고 여기도 막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쏘면서, 그러니까 정문 바라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블랙미러 보면서 이렇게 쏘면서, 블랙미러 보면서 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트랩도어는 뚫지 마세요. 트랩도어를 뚫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반대쪽 방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류탄이나 성광탄 날라오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거가 여기다, 그러니까 예거가 여기 바로 앞에 놓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더군다나 예거는 놓는 위치가 딱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날려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쪽이나 한다면 못 막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도 의미 없기 때문에 트랩도어는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캐슬 있으면 좋아요. 캐슬 뮤트, 캐슬 뮤트 있으면 좋은 이유가 클러스도 못 받고, 일단 들어오기가 힘들죠. 슬래치, 애쉬 말고는. 물론 애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쏠 수 있지 몰라도 슬래치 같은 경우는 일단 레펠을 타서 여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 1층 비즈 사무실로 내려와서 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러니까 물론 좀 가려면은 이쪽으로 나가야 되긴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로밍 하면서 이렇게 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외에 여기 있으니까 반대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 정문, 이 정문 여기 뚫고 이쪽에도 정문 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문 노릴 수 있어요. 정문 노릴 수 있는 데가 두 곳이고, 여기는 좀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피아노긴 한데 잘 오진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긴 한데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긴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이쪽은 어차피 뭐 정문 오는 거는 이쪽에서 막으니까 상관없고요. 정문이 뚫린다면은 여기 뚫어가지고 이쪽 뚫어가지고, 지금 샷건이 다 썼는데 여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피아노에서, 피아노랑 그 저쪽 로비에서 이어지는 통로 있거든요. 이쪽일 거예요 아마. 이쪽쯤일 거예요. 이쪽 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밑에 쏘셔가지고 그 비상계단 쪽 피아노 입구 쪽일 거예요 아마. 여기나 여기지 싶은데, 그렇게 노리시면 되고요. 일단은 로밍인 만큼, 그러니까 창문, 그러니까 로밍인 만큼 창문이래. 트랩도 다 뚫어놓으시고 편하게 로밍 어디서 내려가실지, 그러니까 하신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뒤치기, 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위치는 여기 말고는 없어요. 네, 밖으로 나가는 위치는 여기 말고는 딱히 뭐 1층에서 비자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쏘시는 거 말고는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화장실 어차피 뭐 여기에 몇 명 있을 거라면 한다면은 여기 어차피 몇 명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광범위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몇 명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화장실에서 드론 본다거나 한다면은 불리하죠. 여기 고립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뚫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CCTV 잘 보시고, 그리고 발캐리도 CCTV 다 던져야 되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쪽에서 던진다 한다면은 야외로 던지는 것보다는 내부에 던져놓는 것이 좋아요. 야외로 던져놓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야외로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커버가 잘 안 돼요. 커버를 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쪽 창문 뚫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쪽에 레펠 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하나 CCTV 던져놓으시고, 그것 말고는 반대쪽에다가 던져놓으시고, 한 이쪽쯤? 이쪽이나 아니면 위에 이쪽쯤? 이쪽이나 아니면 좀 더 가서 한 이쪽쯤? 이쪽쯤은 던져놓으셔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밑에 1층에도 하나 더 던져놓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밑에 한 이쪽쯤이나 아니면은
여기 한 이쪽쯤 나 여기 이 정도 여기 정도 괜찮아요. 어차피 로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시야도 어차피 넓어요. 트랩도 뚫어놔가지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영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그러니까 뚫는 스팟이 저는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이것저것 알려드린다고 네 늦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인질이 여기 위치에 있으며 위엔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립니다. 앞으로 가시면 비제 사무실이 있고요. 비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아래 둘 다 뚫립니다. 그리고 트랩도어가 여기 하나 또 위로 보는 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막으시고요. 여기는 안 막으셔도 됩니다. 창구로 들어가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트랩도어는 뚫어놓고 2층에서 바라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위로 올라가서 네 위 같은 경우에는 카베라나 펄스나 아니면은 발키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위에서 밑으로 뚫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쏘시면은 그러니까 충격수를 타는 거 뚫어야지 좀 더 잘 뚫리는데 샷건으로 뚫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 뚫리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뚫으시면은 이쪽 밑에 비사무실에 있는 창문에 하나 보이고요. 반대쪽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비제 사무실 입구 쪽 정문 그러니까 비제 사무실 쪽에선 정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는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 위로 올라오는 계단 밑으로 올라오는 계단 사이에 있는 창문 그리고 밑에 계단까지 커버가 되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넓게까지 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 있는 적도 죽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라를 선택했다면은 1층에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1층에는 각이 안 나와요. 1층에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블랙미러 하나 설치하시고요. 일어서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일어서서 앉아서 하시면은 좀 안 좋긴 해요. 물론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입구까지 커버가 돼요. 여기까지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서서 하시되 여기에 이렇게 뚫어놓는 거죠. 이렇게 뚫어놓고 구멍으로 쓰는 거죠.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카베이라나 아니면 이런 친구들한테 리인포스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 하나 가운데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미라가 여기 설치하고 반대로 또 여기 또 미라가 설치하고 블랙미러 설치하고 블랙미러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쏘면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온다 한다면 이쪽 안으로 숨어주시고 클러스터가 이쪽에서 온다 한다면은 바깥으로 숨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창문이 있다면 이렇게 창문 뚫렸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와리가리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자리에는 별로 안 보여요. 이쪽 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쑥 가시면서 아니 밑으로 떨어지시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여기에도 한 명 있어야 돼요. 쏘는 거죠. 레펠을 하고 있는 친구를 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그것 말고는 밑에서는 별로 보진 않아요. 밑에서는 보진 않는데 그래도 좋은 게 만약에 히바나가 여기 뚫었다 한다면은 여기에 충격수류탄으로 던져가지고 딜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중요스레탄 말고는 딱히 뭐 좋게 볼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시퍼도 솔직히 말하면 좀 아깝거든요. 물론 뭐 시퍼 던지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만한 게 안 보이네요. 물론 랭크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에서 스폰을 하겠죠. 당연히 빠르게 그러니까 리인포스 우왕좌왕하는 친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뭐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든 오기 때문에 2층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입구 본다거나 아니면은 트랩도 뚫고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 트랩도를 사선으로 바라보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거나. 네, 여기는 은근히 좀 잘 들켜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긴 하죠. 그거 말고는 이쪽 트랩도를 뚫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상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것도 있겠고요. 여기도 뚫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러니까 샷건을 한 방을 잘못 쐈네요. 여기도 뚫려요, 참고로. 여기 뚫리면은 그 피아노 창문, 피아노 있는 창문에 뚫리기 때문에 피아노 창문에도 온다 한다면은 이쪽으로 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뚫리는데 제가 샷건이 탄수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네요. 이렇게 2층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층이라도 이 2층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2층을 활용해야지 상대방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을 좀 더 잡기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비자 사무실 그리고 창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마지막 영사관 인질 전의 마지막인 기록 보관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기록 보관소입니다. 기록 보관소 같은 경우는 위는 뚫리고요. 당연히 지하니까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위에는 트랩도 하나, 그리고 여기 위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존재하고 리인포스 할 곳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트랩도 하나 존재하고요. 리인포스 할 곳은 1층에만 이렇게 여기 지하 지하만 본다면은 좀 애매한 곳은 되게 많아요. 여기는 막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 사이드는 막되 가운데는 뚫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막고 여기는 블랙미러 설치하시면 되죠. 블랙미러 설치하시면 되고요. 블랙미러 여기도 설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예,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버린다면은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충격수류탄으로 뚫지 않는 한은 시야 확보가 잘 안되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예, 뚫어버리는게 좋아요. 이렇게 뚫어버리고 블랙미러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여기서는 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뮤트가 왜 중요하냐? 여기 올라타가지고 여기 제모 설치할 수 있어요. 제모의 위치가 여기 설치하시면 여기까지 닿기 때문에 히바나가 아니면은 뭐 서마이트가 터트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막을 수 있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막는다면은 퓨즈 클러스터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시고요. 여기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사선으로 올라가셔서 올라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뛰어내리면서 앉으시면은 그 상태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러니까 뮤트 제모 설치하셔도 클러스터는 충분히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벅 대신에 벅이나 슬래치가 내려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뮤트는 안으로 다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뿐더러 그러니까 플러스로 해서 클러스터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인질전이라서 클러스터를 쏘겠냐마는. 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되게 여기는 그러니까 뭔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트랩도어가 많고 보일 수 있는 게 많다 한다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층인 비자 사무실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바라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셔서 트랩도어 당연히 뚫어버리고요. 여기 뚫어가지고 입구 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뚫어가지고 여긴 이걸로 할게요.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입구 봐주시고요. 제가 좀 못 뚫은 게 있긴 한데 이쪽으로 뚫으시면은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비자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2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다른 2층은 그러니까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게 그러니까 비상구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차고에서 역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딱히 별로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여기 리인포스 두 개 다 막아줍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 막아주고요.
나머지 하나 리인포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하면 두 명 여기하고 가운데까지 해서 세 명 여기까지 해서 네 명 세 명 반? 세 명 반? 세 명 반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 두 개 여기는 막지 않고 여기 두 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긴 딱히 막으나 안 막으나 의미는 없긴 한데 애초에 이쪽 부분은 막 이쪽 부분은 뚫리지 않으니까요. 여기만 뚫리니까 여기는 막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여기는 뚫리니까 여기도 여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는데 막느냐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기를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뮤트 설치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타창카는 미라가 설치한 부분에 깔고 쏘면 된다는 점 그니까 여기죠 한마디로 미라가 블랙미러 설치하고 여긴 뚫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타창카가 여기 설치해놓고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긴 뚫어가지고 그니까 밖으로 나가는 용도로 클러스터 박히면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쉬어 확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니까 저쪽에 통로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자칼 조심하시고요 그니까 로밍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자칼 카베이라 날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뚫린다 한다면은 어찌됐든 이쪽에 C4를 던지시면 돼요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기둥 있는 방향으로 C4 던지시면 돼요 어찌됐든 트랩도어를 바라본 방향이 여기랑 여기 두 곳이기 때문에 여기 사선으로 기둥 있는 쪽에다가 C4 던지시거나 아니면은 그 충격수류탄 던지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반대쪽 트랩도어 여기 트랩도어는 어차피 보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그리고 애초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층에 트랩도어를 뚫어놨죠 2층이 트랩도어 쪽에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아 안 뚫어놨구나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네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쪽에 볼 수 있어요 트랩도어 뚫린 거 여기 살짝 이쪽인데 그리고 당연히 트랩도어 뚫고 나서 여기 뒤에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저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좀만 더 뚫어가지고 본다면은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기서 쏘는 애들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 트랩도어는 굳이 꼭 막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여기 트랩도어는 굳이 꼭 안 막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여기는 막돼 그니까 여기 뚫려있을 때 상대방이 좀 멀리 있다 한다면은 여기서 C4 던지시면 되고 여기가 제일 위험하죠 여기가 그렇다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게 그니까 상대가 좀 애매해요 그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어쨌든 떨어지긴 한데 일단 뭐 여기에 프로스트 더 설치하시는 거 좋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이쪽이나 와이어 깔고 네 이제 정말로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리인포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걸로 뭐 충분히 가이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